안녕하세요, 늘봄입니다. 다음 업로드 영상으로 주먹왕 라이프 리뷰를 준비 중인데요. 영화 전체 리뷰를 하기에 앞서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고이는 슈가러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슈가러쉬는 바넬로피가 사는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. 말다리 딴 라이프가 불시착하게 되는 게임이기도 하죠. 온갖 달콤한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. 제작진은 왜 하필 이런 세계를 만들어낸 걸까요? 랄프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이죠. 게다가 초기 드로잉을 보니까 무척 무섭게 생겼네요. 제작진은 재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랄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세계가 어디일지 고민했다고 합니다.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슈가러쉬. 주먹왕 라이프를 보면서 소소한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슈가러쉬 속에 있는 다양한 지형 지물이었습니다. 하나씩 만나보시죠. 재밌게 보셨나요? 만약 슈가러쉬의 한 장소를 한 시간 동안 구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보고 싶으신가요?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아이스크림 코스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퍼먹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질감 표현이 좀 아쉬웠어요. 예를 들어서 초콜릿 연못? 뭔가 저렇게 찬란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뭔가 조금 더 점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빠지는 장면도 뭔가 이게 푸석푸석한 가루가 날리는 느낌이라서 보면서 좀 어색했습니다. 제가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잘 알거든요. 아, 그리고
쿨러 온천이랑 멘토스 종유석 있잖아요. 리얼한 폭발신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진이 실험도 실제로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. 오늘은 당이 필요할 때 떠올리면 좋을 슈가러쉬 속의 달콤한 장면들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는 주먹왕 라이프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늘봄이었습니다.